없어요. 네. 평형 이동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들어올 사람이 네. 여기 들어오면은 비선하고 네. 저는 주로 이제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요 일적구하고 재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여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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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요런 거야. 네. 그러면 어 거들어 가가지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때려도 되겠네? 네. 맞춰서 거기까지 보내면 된다는 거죠. 네. 그 음도를 딱 때려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런 네. 거는 어떻게 됐어요? 네. 평형이 이동법. 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배치에서 조심해서 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긴 해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평행 이동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형을 이용해서 친 건데 여기 들어오면 되군다. 그러니까 요 절반에서 돌아가는 코너 평행 이동해서 여기를 보내면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회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공이. 아, 이게 맞으려면 그건 몰라서 회전을 아니야 왜... 무회전으로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회전 그러면 평행 이동법은 회전을 주지 말고 무회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맞춰서 일로 보내는데 이렇게 무회전으로 직선의 형태를 보내기가 어려워요. 얘를 빨간 공을 치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안 가요. 공이 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방향 쪽 회전을 주어서 쳐야 일로 오죠. 무회전으로 치면 휘어 들어가니까 짧을 거란 말이에요. 짧을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어? 목표 지점을 찾았는데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 아, 무회전으로 여기를 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무회전으로 딱 치면은, 아, 이게 회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빠질 것 같아. 네. 그러면 완팁, 내 스스로가 완팁 주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 이 Q가 가리키는 곳으로 들여 보내려면 얘가 무회전이어야지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각도상 무회전으로 여기까지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리해서 두껍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아, 회전을 좀 주고 이렇게 치면 무리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2분의 1로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치셔야 돼요. 두께는 반두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편한 두께를 생각하고 무회전으로 여기를 보내느니 그냥 편안한 두께를 맞춰서 회전을 좀 사용해서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쳐야 되는데 이러면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조금 생각해야겠네. 그렇죠. 분리각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두께니까. 두께를, 편한 두께를 쳐서 똑같은 곳에 오게 하는 방법은 이거는 무리한 방법이죠. 무회전으로 이렇게 보내면 일로 올 수도 있지만 뭐야, 얘를 두껍게 쳐서 저기까지 회전 없이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쳤을 때 이렇게 보내기가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회전을 좀 더 해주면 도착 지점은 같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정확도는 떨어져요. 변형을 시키는 순간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하지만 변형을 안 시키고 응용을 안 하고 득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저는 이런 배치는 두 가지 있어요. 볼 시스템을 일단, 자, 볼 시스템을 먼저 계산해요. 그럼 얘는 2, 3, 4, 기울기 5, 5로 치면 되는구나. 즉, 옆에 점 원집에 두께 2분의 1이면 되는구나. 그랬을 때, 5.5로 검산을 한번 해주죠. 5.5 하나 합고 여기 10이잖아요. 그러면 30에서 15 넘치니까, 아,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27에서 17로 보내면 27 많아서 17은 10이니까 여기 떨어져서 득점이 되겠구나. 아, 원팁 2분의 1로 치는데, 원팁 2분의 1로 쳤을 때 여기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여기 떨어져서 득점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원팁 2분의 1,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서 치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산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검산을 하는 거죠. 어,